네, 다음 달 시작되는 마늘 수확을 앞두고 농민들의 가장 큰 걱정은 다름 아닌 일손 부족입니다. 네, 오를 대로 올라버린 인건비에다 이마저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농사를 포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가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겠다며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투입하기로 했는데 농번기가 끝난 6월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여 실효성 측면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입니다. 마늘 수확철을 앞두고 농가의 시름이 깊어져 갑니다. 일할 사람을 구하는 게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몇년 동안 코로나 여파로 외국인 노동자 고용까지 막히자 농촌 인력난이 심각합니다. 여기다 경영비 상승까지 더해져 농민들의 어려움은 날로 가중되고 있습니다. 인부 때문에 인부가 없어갖고 지금 벤트상강 인부 여자들 12만 원씩 받아. 이제 마늘 밀 때이고 마늘 밀 때도 이거요. 뭐 사람 없어서 난리라. 이런 가운데 제주도가 농촌 인력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최근 베트남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현장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실제 농촌 현장에 투입되는 건 빠르면 6월에나 가능할 전망입니다. 특히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을 위해서 베트남 남딘성 간의 업무 협약 체결로 올해 6월부터 외국인 근로자가 농업 현장에 투입되면 농번기에 극심한 인력난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기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달 말이면 월동무나 양배추 수확이 마무리되고 다음 달부터 마늘 수확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텐데 정작 일손이 필요한 시기가 다 지나서야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사실상 6월부터 감귤 수확기인 9월까지는 농번기가 아니어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투입된다 해도 당장에는 이렇다 할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업 현장의 상황을 고려한 좀더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처에 대한 아쉬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입니다.